민선 8기 광주광역시가 출범한 지 불과 6개월이 지났는데요.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시정에 대해 소통과 협치가 부족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예정에 없던 보도 자료를 내고 강 시장이 다양한 창구와 주제로 소통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전례 없던 6개월 시정 진단 토론회를 연대 대해 광주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강기정 시장의 불통을 꼬집었습니다. 6개월 만에 이런 모여서 이런 집담회를 한 적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그만큼 현재 시정이 굴러가는 게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주요 현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사회와의 숙의는 사라지고 여론조사 등 형식적인 구색만 남았다는 주장입니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를 깊이 검토해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였잖아요. 시가 그 이후에 보여준 모습은 소통과 협치하는 굉장히 거리가 먼 태도였습니다. 옛 전방 일신방직 부지 개발 사업의 경우 협상 조정협의회 구성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추천한 인물을 배제하고 재추천을 요구한다거나 행정이 껄끄럽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할까 말까를 굉장히 고심했었는데 당선인 시절 공언했던 노동이나 여성 관련 의제에 대해 뒷짐지고 있다는 목소리입니다. 민선 8기 대한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여성 정책은 없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지라든지 어떤 앞으로의 계획이라는 게 전혀 들여다볼 수가 없어서 민선 8기 광주시의 소통과 협치에 낙제점을 준 시민단체들은 내년 초 강기정 시장에게 이 내용을 토대로 한 간담회나 공개 토론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당초 오늘 배포 예정에 없었던 강기정 시장 이색 소통법 눈길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며 강 시장이 다양한 창구와 주제로 시민과 소통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